재건축 안전진단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저 뒷단에 갖다 놓으면 근데 그때 안전에 통 안 되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정해져요. 누가 예. 부담해? 네. 될 겁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저희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이름까지 바꾸려고 그래요. 안전진단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못 된다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재건축 안전기준도 금년 상반기에 대폭 손을 볼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성 문제죠. 아무리 재건축을 하는데 내가 분담금이라는 걸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그 누가 설득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재건축이 13년 걸리던 게 7년 정도로 줄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네. 기간은 돈입니다.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3프로TV가 2024년에 예, 새롭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다양한 새로운 음식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또 새로운 코너로 준비한 분위기 좀 많이 좋아졌죠? 예. 네, 뭐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조금 더 칙칙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설 연휴 때 네. 설 연휴 때 보시라고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인터뷰입니다. 일단 예. 뭐 인사부터 좀 예의 바르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예, 저는 안승찬입니다. 안프로라고 네. 하세요 그냥. 네, 안프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는 3프로TV, 이렇게는 언더스탠딩. 네, 저 언더스탠딩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프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자, 네. 저희가 그 새해부터는 그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뉴스도 있고 이슈도 있고 뭐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도 있고 한데 뉴스 나오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뭐 좀 설명을 좀 더 들으면 좋겠는데 네.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럴 때 저희가 섭외해서 모셔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딱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직접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로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 담당하시는 분을 너무 뜨거운 걸로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모셨습니다. 사실은 이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은 그거 담당하는 사무관님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이제 과장님, 국장님들 있는데 네. 그분들이 바빠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이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차관님 모셨습니다. 얼굴마담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시리즈 1회차 시청률 픽아웃 단다. 저희 가능하면 그냥 네. 실무자께 다 들어도 되는데 네. 근데 오늘 오신 이 차관님은 그 본인이 1992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주택정책을 거의 30년 가까이 다루고 있어서 내가 다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네. 뭐 그러시길래 직접 네,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있는 국토 담당이시구나, 그러니까. 그치. 교통 쪽보다는 국토 담당인데.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맡고 있는 진현안입니다. 제가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 시청자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출연자로 오게 됐는데요. 우리 3프로TV에서 많은 날카로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상당히 떨리고 하지만 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국토교통부가 일이 많기도 많은데 네. 뭐 제일 바쁘시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설 연휴 전에는 집값 관련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만나시면 다 그런 얘기 그렇지. 할 거라서 그 민심이 그때 좀 근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 달 전쯤인데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예. 새해 두 번째 민생토론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 주거 안정도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확대하고 건설 경기는 또 나쁘다는데 어떻게 보완할 거냐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무지하게 무거운 주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차관님을 모시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러나 잘근잘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떤 그 취지로 발표하게 된 건지 좀 일단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택은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자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주택 공급이 앞단의 부분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주택 공급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선호가 많은 도심에서 주택을 어떻게 많이 공급하고 또 최근에 PF라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유동성을 구매 왜냐하면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플레이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 플레이어가 또 건강해야지 또 주택이 계속 지어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와 이를 담당하는 플레이어에 대한 지원책
이 두 가지를 예.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인식하에 뭔가 좀 내놨다 이 말씀인데. 맞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관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집값도 뭐 떨어졌다는 곳도 많고, 지방은 특히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물론 뭐 집세 집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공급을 늘리면 집값은 더 떨어져도 된다. 뭐 그렇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다들 참 삐딱하다. 똑같은 질문이라도 무슨 걱정이냐면 이제 저출산, 예. 인구 감소, 네. 고령화, 뭐 지방에 빈집 많다 이런 건데. 근데도 주택이 뭐 더 필요합니까? 아, 이제 그런 거예요. 야, 참 폴라이트하네. 아, 네. 근데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예. 각 나라,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소득 수준하고 주택의 그 절대 가격을 비교했을 때 네. 예. 보통 PIR라고 IR라고 하는데 PIR. 예. 예. 거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여전히 10이 넘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네. 얼마냐? 그러니까 10년치 연봉 모아야 네.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는. 금년 지난 23년 10월부터 주택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얼마 안 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주택의 하향 안정세가 그리고 하향세가 정착됐다고 아직 보기를 이릅니다. 예. 그리고 또 주택이라는 거는 다른 상품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상품은 필요하면 바로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예. 우리가 라면 부족하면 바로 추가 공급할 수 있잖아요. 되죠. 그런데 예. 주택이라는 거는 특히 서울의 도심에서 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작하면 10년, 13년 걸려요. 그리고 외곽에 짓는 신도시, 저희가 말하는 3기 신도시는 신도시에서 집을 지을 때도 택지를 보상부터 해서 다 하게 되면 그것도 한 7, 8년 이상 돼야 돼요. 즉 이런 많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여러 가지 저희가 주택의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주택 그 절대 양을 봤을 때 예. 여전히 우리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더 필요한 거고 따라서 중장기 주택 시장의 안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꾸준히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게 확실한 저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집을 전국적으로 다 공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는 데도 있고 뭐 또 지금 오히려 뭐 미분양이라든지 또 입주해야 될 아파트도 비어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차관님이 보시기에 특별히 주택 공급이 확실히 더 늘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중적으로 여기는 좀 네. 주택 공급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싶은 데가 어디예요? 그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광역단체 아니면 이제 지자체별 지역별로 봤을 때 네. 주택 보급률이 가장 낮은 곳이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그렇죠. 서울은 아직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늘면서 오히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에서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출퇴근 가능한 바로 경기도하고 서울의 인접 지역이죠. 수도권. 수도권에서의 또 많이 공급돼야 되고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걸 새롭게 지어서 전체 도시의 경쟁력이라든지 구조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론 서울과 수도권 중심적으로 주택 공급해야 되지만 지방 대도시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집값이 이제 오르내리고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벌어지는데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 야 공급은 충분해 투기 수요를 잡아야 돼 라는 분들도 있고 서로 싸우다 보면 막 정신없고 그래요. 근데 대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정부가 뭐 우리 정부 임기하에는 뭐 200만 채를 어떻게 공급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5년 동안 뭐 얼마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는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가 공급되면 적정하게 공급됐구나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때마다 공급이 부족하네 아니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참 오를 때는 부족한 줄 알았다가 또 요즘처럼 미분양 많아지면 남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이 주택 정책을 크게 바라보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적정한 주택 공급량 뭐 이런 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이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OECD 선진국과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예. 보통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인구 1000인당 주택 수예요. 1000명당 주택 수. 예. 근데 저희가 한 418채. 근데 OECD 평균은 460몇 채. 한 50채 정도 차이가 나요. 인구 1000명당. 예, 예. 그리고 예. OECD에서 그 주택 수가 꼴찌예요, 저희가. 1000명당으로 비교하면. 예. 그래서 저희가 1000인당 주택 수에 대한 그 50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네. 보완을 하려면 저희가 적어도 연간 50에서 55만 채.
정도는 신규로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270만을 공급을 계획 내세운 것도 연간 50만에서 55만 채. 또 왜냐하면 중간중간 또 없어지는 거 철거되는 멸실주택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한 20만 채가 한 5년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 270만 정도는 공급돼야지 앞으로 5년 OECD의 동안 평균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보통 계산할 때 우리는 오피스텔이 그냥 우리의 주거지인 경우도 꽤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같은 걸 주택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뭐 이것도 꽤 오차를 일으키긴 할 텐데 그런 저런 거 다 감안하도 일단 모자라는 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주거로 이용되는 걸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PF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몇 년 동안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그때는 또 너무 많이 순간적으로 너무 공급이 많았던 거 아니냐. 그게 이제 PF 문제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공급 과잉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크게 보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는 주택이 넘쳐서 생기는 문제 같은데 곧 지역별로 차관님은 부족합니다라고 하고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 약 한 5, 6년 전에는 그때 차관님 장관님들은 안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니까 왜 똑같은 국토교통부인데 왜 언제는 부족하다고 하고 언제는 괜찮다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좀 다른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정부마다 철학이 다르잖아요. 예. 특히 이제 부동산은 철학이 있어요. 저희는 그 국민들이 충분히 남아 돈을 다 할 정도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있는 주택 재고 주택이 한 2,200만 채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실제로 주택 다운 기능을 못하는 주택도 상당 부분 있고 즉 이제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대체 수요, 교체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 증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해 대응해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다. 다만 그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주택 경기가 약간 침체가 됐다. 그러면 주택을 덜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2008년, 9년 글로벌 위기 왔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3년 동안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안 했어요. 예. 신도시 개발 이제 안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3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법을 폐지하자. 네. 택지개발 촉진법을 그때는 폐지하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신도시 더 이상 안 짓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되니까. 그 결과 그 3년 동안에 매년 50만 채 이상이 공급되던 주택이 30만 채 초반대를 공급을 했어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장이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 경기가 좋아지면서 2013년부터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해서 결국은 그건 국민들 피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국 다 당국자는 어떻게 보면 그 유효 수요 그리고 적절한 수요도 뒷받침해야 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보다 더 안락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게 그럼 얼마나 공급이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2022, 2023년도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죠. 23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주택 수요도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도 어렵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그 주택의 그 건설할 때 앞단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인허가를 먼저 받잖아요. 네.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작해서 다음에 이제 분양하고 다음에 이제 준공에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앞단인 인허가와 착공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23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인허가 같은 경우는 예년 대비 한 25% 줄었고 착공은 한 45% 줄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전세 사기 이런 영향도 있지만 아파트 간 비아파트 부분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 부분이 더 많이 줄게 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사회 초인생이라든지 소득층이 낮은 분들이 싼 집 공급이 안 되죠.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주거비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작년에 어쨌든 시장 상황 때문에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아둘 정도로 지어야 된다라고 이게 철학이라고 하셨으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이럴 때는 경기와 관련 없이 뭐 이 상황과 관계 없이 주택을 많이 인허가도 많이 내는 그 촉진책을 내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원래 당초 연초에 공급 계획이 47만 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합산해 보니까 39만 호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8만 호 이상이 목표에 미달했어요.
다만 이제 그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른바 이제 건설업자들이 요거 지으면 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야 짓는 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 네.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은 자칫 활성화되면 집값 앙등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야, 어떻게 아파트를 그 30, 40년마다 계속 부시고 다시 사냐, 다시 짓냐, 가능하면 오래오래 그래야 이제 환경도 파괴 안 되고 뭐 그게 또 절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지 불가피한 거 아니면 규제를 하는 쪽으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뭔가 방향이 바뀐 뭐 이유나 계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파라다임 인식 전환을 필요했고 저희가 또 인식 전환을 했죠.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특히 서울의 강남 지역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을 인정해주면 이게 결국은 집값의 도화선이 되고 예. 그래서 항상 재건축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강하게 나와서 그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예. 사실상 정부가 두 장 재건축 자체가 거죠. 예.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임기하는 동안 자기가 맡아 있는 기간은 행복하죠. 예?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값 안 오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난 정부 같은 경우도 매년 연패 한 4만 호 정도 서울에서 계속 그 재건축 재개발해야 하던 사업 인강을 하던 게 한 네. 2만 4천 원 확 줄었어요. 결국 그건 도장 안 찍어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국 그렇게 되면 4년 5년 뒤에 그 도심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줄게 돼요. 예.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거는 그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재산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고 재건축 재개발이 도심 공급의 중요한 수단이고 또 왜냐하면 그 말이 될 때는 도심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한 70% 정도가 공급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도시 공급이 확대되죠. 그리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의 질적 수준도 올라가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서울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에 대해서도 뭔가 저 인프라도 좋아지고 예, 효율적으로 올라가긴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과거에 오래된 주택들은 안에 뭐 성면도 있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요즘 말하는 그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야 이런 부분에도 에너지 절감하는 그런 주택을 줄 수 있는 예. 측면도 있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서울과 대도시 쪽에서 이제 주택을 더 공급하려면. 빈 땅이 없으니까 기존 주택 아파트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빈 땅에 집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그러다 보니 진도도 더 안 나가고 심지어는 정부가 규제까지 하면 더 안 나가고 그 고민이 있으니 좀 풀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푸느냐는 이제 디테일이고 기술일 것 같아요. 뭐부터 어떻게 좀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1월 10일 민생대책에 할 때도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문턱을 낮추자. 사업의 착수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자. 예. 두 번째는 사업의 속도를 높이자. 또 세 번째는 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자. 네 번째는 공사가 중단되지 없는 안 되지 않는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예.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예.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처음에 받아야 되는 것을 뒤로 미뤘다든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재건축의 초기에 정부가 사업을 자금에 대한 융자를 해주고 또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그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잖아요. 부담금을 대폭 줄여주고 이런 게 사업성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그 조합하고 시공사가 이 각각의 항목 재질이 각각이 얼마가 오르면 얼마를 에스컬레이션에 반영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예. 조합과 시공사 간에 조합과 시공사 간에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러니까요. 그거는 다 하나하나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전진단이잖아요. 네. 안전진단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안전진단 없어졌어요? 안전진단을 재건축에 정확한 표현을 하면 재건축을 착수하는데 안전진단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예비 안전진단, 본 안전진단, 안전진단 두 번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이 재건축을 착수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그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 구조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중을 50%에 30%로 낮췄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미생 그 토론회하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제가 은평구에 있는 뭐 아파트 37년 된 아파트를 은평구? 한번 은평구? 은평구에 서울 예. 은평구 아파트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지하 주차장 없고 지상 주차장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다 출근한 낮에 갔는데도 여전히 차가 겹겹이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그 주민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비 안전 진단을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일단 그 전체 단지에 대해서 도색을 멋지게 했어요. 예? 도색을 멋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센 걸로 보인다? 난방 시스템을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 중앙 난방이었는데 그거를 개별 난방으로 바꿨대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살만하네. 해가 안전진단 페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직접 제가 그 실내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실내 배관이 계속 낡아서 터지고 낡아서 터져서 빨리 위아래층 사람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있고 뭐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진짜 생활에 불편하고 절실히 다수가 절대 다수가 조합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데 불구하고 재건축 착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재건축이 착수 요건이 아니고 재건축은 바로 추진이라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하면 하게 되고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증까지만 예. 받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저 뒷단에 갖다 놓으면 근데 그때 안전진단 통 안 되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이죠. 누가 부담해? 예. 국가 네. 될 겁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저희도 차관님 예전에 혹시 뭐 연기 전공 이런 거 하셨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이름까지 바꾸려고 그래요. 재건축 진단이나 아니면 주거환경 진단. 예? 그래서 진짜 생활이 불편하고 적어도 그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네. 그 주택의 다수가 원하면 재건축 착수할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안전진단 말하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 기준도 대폭 개선해서 안전진단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못 된다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재건축 안전기준도 금년 상반기에 대폭 손을 볼 계획입니다. 그럼 사실상 30년이 넘거나 하면 다 그냥 원하면 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30년이 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재건축이 잘 되려면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다수가 동의한다는 전제입니다. 예. 근데 뭐 절대 다수가 또 이게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지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성이 안 좋으면 안전진단이 뭐 어서 하시라고 해도 안할거 아니에요. 그거 지적하는 분들 사업성 네.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바로 그럼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은 그래도 재건축은 해야 주택이 공급되고 네. 해야 주거가 나아질 텐데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부담금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니 이 악순환을 그럼 정부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돈 그걸? 되는 데만 그냥 30년 넘으면 하는 거고 네, 돈 되는 돈 데는 재건축 될 텐데 돈 안 되는 데도 서울에도 곳곳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제가 그 쭉 자료를 한번 보니까 서울을 예를 들어서 25개 구를 봤더니 준공 30이 넘었는데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가장 문제가 많은 데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노원구가 한 7만 9천 5 되고 노원구 상계동 예. 네. 그 다음이 강남구 예. 그 다음에 강서구 그 다음에 도봉구 정도예요. 근데 제가 엄청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업성 문제죠. 이게 아무리 재건축을 하는데 내가 분담금이라는 걸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꼭 누가 설득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것도 결국은 재건축이 한 13년 걸리는 거를 예. 이제 서울시 같은 건 신통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한 3년을 줄여놨어요. 예. 그 이번에는 또 우리가 그 동시 진행하게 예.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동원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현재는 재건축은 제일 먼저 안전진단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입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 구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 인가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받고 철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그 앞단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입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추진위 이런 걸 동시에 이루기적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동시에 이렇게 주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기간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건축이 13년 걸리던 게 7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 기간은 돈입니다.
기간이 짧게 하면 그렇죠. 기간이 길게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비용을 줄여주고 그리고 앞단에 제가 설명했던 들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 철거를 하고 본 사업이 됐을 때부터 뭐 PF에 대한 보증이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예. 지금은 이번에 바꾼 거는 초기 단계, 조합 구성 단계 이럴 때도 이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이란 정책 자금이 있는데 여기다 저리를 융자해주고 또 초기 사업 자금 예, 대준다 정부가 또 주택도시 보증 기금 허그라는 데가 있는데 허그에서 보증을 해줘서 보다 더 저렴하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공공 부분 우리가 부동산 원이라든지 LH나 이런 그 소위 말한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진 쪽에서 계속 컨설팅 해주고 제가 저번에도 주민들 여러 번 만나보니까 가장 그 문제는 뭔가면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대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요. 네, 주민들은. 그래서 네. 좀 그 권역별로 그 소위 말한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권역별로 지원센터 같은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 소위 말해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아파트 단지가 지금 몇 년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용적률 얼마고 뭐 이런 정도 할 거 아니에요. 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컨설팅을 해준 그런 지원 역할을 해서 결국은 재건축 사업이 보다 더 사업성을 높여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 사업으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열었던 기간을 좀 짧게 단축해서 뭔가 주민들의 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성이 좋아져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될 거다. 네. 아, 그런 취지시군요. 맞습니다. 라고 보통 이제 공공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고 아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저희는 3프로 TV입니다. 과거에 10년쯤 걸리던 절차를 예를 들면 5년으로 줄인다. 과거에는 초기에는 돈을 안 빌려줬는데 그래서 각자 주민들이 출연하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와서 나중에 저희랑 같이 지으신다고 이렇게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돈 빌려드릴게요 하면서 들어와서 사실상 뭐 이런저런 거 다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차관님이 과장님 때거나 사무관님 때거나 그럴 때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잘 안 되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초기 자금을 정부가 안 빌려준 건 야 이랬다가 흐지부지 돼버리면 정부 돈 어디서 받아 또는 그래도 10년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건 각각 하나하나의 절차가 필요했던 거지 라는 게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게 함부로 줄일 수 있는 거면 그 전에 절차는 불필요했던 겁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한숨 주셨습니다. 한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웬만하면 이럴 땐 당황하는데 왜 저분은 당황을 안 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소위 말한 정책 인식의 전환이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입장이었어요. 정부의 정부의 스탠스가 예,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뭐 이거 해서 조금 시끄럽지 않고 이거 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굳이 정부가 나와서 정책 자금 돈을 빌려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되는 사업만 다 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아까 좀 여러 가지 집값이 오르는 그 도화선 인식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재건축을 안 해도 뭐 밖에서 여러 가지 공공택지나 신도시 통해서 얼마나 주택 공급 가능해 뭐 이런 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소위 말한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또 통근거리가 가장 많이 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비율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공법으로 도심에서 어차피 땅은 있는 거잖아요. 이 도심에서 도심의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예. 차관님, 근데 뭐 비슷한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조합원들이 동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넌 해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동의하려면 그 사업성이라는 게 그야말로 나와야 되고 내가 지금 해서 내 돈 매독씩 내서 재건축 이렇게 하려면 아 이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분양가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준다고 기대해야 뭐 이렇게 좀 야 그럼 공짜로 이렇게 하고 새 집도 얻을 수 있고 하겠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재개발이 그냥 정부가 하지 말래도 알아서 잘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어 있어서 분양가 기대 수익이 낮은데 과연 내 돈 막 몇 억씩 내야 되고 지금 요즘 건설비도 비싸다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될 때는 이미 다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재건축들은 사실은 안전진단이나 그런 절차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아 물론 그렇죠. 결국은 네. 이제 그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이고
그리고 또 민간이 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결국 이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민 다수가 원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주민 다수가 동의를 얻으면 얻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저희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건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이제 그 용적률 같은 것도 이제 법정 용적률의 1.2배까지 더 늘렸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더 많이 일반 분양분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심의 과정도 개별 심의를 다 받, 교통, 환경, 뭐 교육 이런 거 각각 받았는데 그걸 다 통합해서 하나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통합 심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기간을 줄여주면서 또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구조로 해서 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을 착수하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간소화하고 패스트트랙 하면은 지금 저 안프로가 얘기했던 사업성이 좋은데 이런 돈 많은 사람들 사는데 거기는 이런 강남 소초 이런 잘 되고 이런 데들은 뭐 와 이거 뭐 야 어차피 맞아. 우리는 돈 이런 거 크게 문제 없으니까 일단 환경 개선하자 우리 옆에 아파트 가보니까 야 그 밤도 주고 뭐 난리 났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야 지금 현금하고 분담금 이거 안 되는데 사업성 비슷하면은 돈이 좀 여유 있는 동네는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 균형이 맞춰질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그건 뭐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하고도 계속 지난주도 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지역마다 사업의 여건이 다르고 사업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성 어떻게 보완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격차를 줄여줄 것이냐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고민하고는 계신 거예요? 네, 당연하죠. 예. 조금 좀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런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사업성이 그냥 나오는 곳은 현행 용적률 규제로 그냥 가고 뭐 법정 용적률의 1.2배 뭐 이 정도에서 가고 야 법정 용적률의 두 배는 줘야지 여기는 사업성 생기겠다 하는 곳은 두 배를 주고 그렇지. 야 세 배를 줘야겠다 하는 곳은 세 배를 주겠다 그런 뜻이라면 이건 상황에 맞춰주겠습니다라는 말은 되지만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야. 지금까지는 그 전체가 다 같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는 우리의 컨셉이 그럼 깨지는 거냐?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지금 용적률 안 나와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사야 되는 거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아니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용적률이 진짜 핵심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최상 맥시멈으로 법정 용적률 1.2배까지 서울시와 합의를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게 2배, 3배, 4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최고로 네. 용적률을 많이 부여하는 게 법정 용적률의 1.2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범위에 조정을 해도 안 나오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신도시들도 가다 보면 되는 신도시도 있고 그 용적률로는 안 되는 신도시도 있을 텐데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용적률까지는 될 텐데 또 안 되는 곳은 그럼 어떡하나 하면 그때 되면 또 올리고 그때 또 안 되면 나머지는 또 올리고 그럴 저는 제가 정책당국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그러면 야 우리도 그냥 기다렸다 하자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당 일산 뭐 종종 같은 일기 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서울 안에서도 네, 예. 말씀하신 용적률 규제를 풀어주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생기는 지역도 있고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지역도 결국은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겠습니다 하는 뜻은 아닐 것 같고 그럼 안 올려주면 방법은 없는데 그럼 나중에 올린다는 뜻인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법상 용적률 1.2배까지 완화한 것도 제가 최대한 많이 완화를 했죠. 왜냐하면 도시기반 시설의 용량이나 또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도시가 전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너무 혼잡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는 현실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추가적으로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이지만 네, 네. 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당연히 그럴 테니까 그렇긴 한데 야,
그럼 다머지는 어떻게 할까? 그런 사업성 이고 그런 고민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신도시 이런 데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노력하시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진단도 그렇고 뭐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 사업성에 도움은 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나오기가 현재 부동산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어서 그게 과연 잘 될까? 그 결국은 이런 조치들이 시내 그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강남 뭐 이런 좀 좋은 지역에만 너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지적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항상 고민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거기 입주하는 소득계층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거기 여러 가지 또 연령대도 다 달라요. 굉장히 어떤 데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좀 나이 드시면 많이 사시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인구 구조도 많이 다르고 한데 어쨌든 그 지역의 그 개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그게 중앙정부 역할이죠. 그리고 그걸 개별 모든 그 재건축 30년 넘어서 사업들을 모두 다 끌고 갈 수는 사실상 그렇죠.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잘 될 만한 곳이야라고 하는 일부의 강남이나 이런 곳은 사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게 많이 정부가 이런저런 완화를 하기는 했는데 얼마 안 되던 지역은 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막 8억 내야 되는 데는 완화했는데도 7억이고 뭐 그래서 아니면 뭐 일부 20년 이상 보유했던 1가구 1주택자만 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영원무궁이 계속 유지될 규제라면 그거 다 감안하고 포기하고 갑시다 하는데 이게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규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그 재건축 아파트가 돼서 아파트 값이 오른 차익은 나중에 팔고 나서 양도세 내고 다주택자는 더 많이 내는 게 우리의 룰인데 주변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도 정부와 반반 나누자는 건 이건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고 이상하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은 나긴 했으나 이건 앞으로 논의되면 논의될수록 지금 정부 봐라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잖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완화될 거라고 보고 우리 기다리자가 해야 될 건지 그것도 참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완화 없습니다 할 만한 그러면서 당사자들도 수긍할 만한 어떤 스윗스팟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재건축이 이제 해서 초과로 발생한 이익이 돼서 그동안 이제 면제가 3천만 원까지였어요. 예. 근데 그걸 8천만 원까지는 아예 재건축 부담금으로 안 되게 바꾸고 그다음에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원래는 2천만 원 단위였어요. 이번에는 5천만 단위로 바꿨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나온 산출액의 70%를 경감해주는 안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초과 이익이 2억 8천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1억 한 1천 정도 부담금을 내야 되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제도 개선하면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로 줄게 되고 특히나 장기 보유 20년 장기 보유자는 한 1,500만 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1,100만 원이 1억 1천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대폭 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1월 10일 할 때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거기다 비용 인정을 추가적으로 해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정비사업이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 방식도 하거든요. 신탁에 대한 집 비용에 대한 지금 비용을 공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걸 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부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 가격을 지금은 공시가격으로 해요. 예. 근데 그걸 감정각으로 바꿔주고 그럼 결국 이제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익이 줄어드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줄어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적으로 조금 바꿔줘서 예. 당연히 100억 원어치 땅을 기부 추가가하면 100억 원을 지출한 걸로 해줬어야지 그걸 공시지가로 40억만 한 걸로 하면 그게 이상하지. 그거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많이 내라고. 세금 많이 내라고 한 거지. 차관님은 원래 과장 때는 차관 때 뭘 풀어주려고 아껴 놓는 거야. 응?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내가 차관 때문에 해야지.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게 막 진실한 마음이 느껴져. 진짜 우리 선배 형들 정말 좋은 분들은 참 좋지만 이건 진짜 너무했다 싶은 그런 거 많았죠.
그랬어요? 아니면 또 그분들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리고 본인 또 철학이 있으니까. 예. 아, 철학이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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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이 화두인데 지금 그쪽 동네 가면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문 어젠가 그제 신문 보니까 뭐 70층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워낙 큰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일기 신도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저희가 네. 기자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 그런 부분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일기 신도시가 저 소위 말하는 분당 일산, 네. 뭐 삼번 평촌 중동 등 5개 신도시를 말하는 그렇죠. 건데 거기 현재 한 30만 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30만 가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여야 합의로 노후소득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금년 4월이 되면 이제 시행령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여러 가지 그 교통 인프라 등을 포함한 노후도시 기본계획 방침을 확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신도시 한 곳 이상 선도 사업지구를 정할 거예요. 근데 선도 사업지구를 정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동의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단지에서 원하느냐. 예. 그리고 그 노화되고 불편한 게 뭐냐 이런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지방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한 곳 이상을 선정해서 하게 되고 결국은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주 단지 같은 경우도 한 곳 이상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올해는. 올해. 예.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서너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 계획 구역이라는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복합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히 주거만 넣는 게 아니고 거기 여러 가지 그 업무 시설 이런 그런 도심에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넣는 그런 기능을 만드는 지금 아파트와 상가만 있지만 예, 그렇죠. 오피스 빌딩들도 같이 넣을 거다. 예. 오피스와 업무 상업을 같이 넣어서 소위 말하는 복합 구역으로 만들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특별 정비 계획을 내년에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일기 신도시마다 MP라고 그래 가지고 총괄 사업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신도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세요. 작년부터.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이미 높은 상태고 25년이 되면 이제 기본적인 그 세부적인 계획을 다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27년에는 이제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0년에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거는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절대로 가능한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기 내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면 네. 하여튼 지금까지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왜 어떻게 하냐? 왜 스케치를 안 보여 주십니까라고 하니까 이게 그 도시 자체의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개별 단지가 맞아요. 알아서 이렇게 해드리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요 신도시는 앞으로는 뭐 용적률 높여주면 더 많은 가구가 들어와야 될 테니까 그럴 경우에 학교는 어떻게 하고 병원은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처음에 안내였는데 시범 단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서 되게 일단 해보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그 시범 단지는 그냥 혼자 그럼 하는 거잖아요. 그 마스터 플랜과 무관하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마스터 플랜 다 나온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과 방침이 마스터 플랜하고 비슷한 건데요. 예. 그걸 확정을 하고 그 마스터 플랜 범위 내에서 이제 수위 조사를 해줘. 그러면 이제 저희도 빨리 해줘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경합이 붙을 텐데 그럴 때는 그 단지 노후도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각 지자체에서 그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사업 선도지구를 먼저 사업을 그 마스터플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거기를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선도사업지구를 예. 지정해서 예. 보고 착공 기준으로 2027년 그렇습니다. 예. 네. 전체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광역적으로 재정비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2017년인가요 둔촌주공이 한 6천 세대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예. 둔촌주공이 재건축이 돼서 갑자기 이주하니까 그때 강동구나 그 주변의 송파나 이쪽에 난리났죠. 전세값이 난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철저하게 그 소위 말하는 전월세 시장
전세 시장이나 전월 시장 이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이주 대책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주 단지도 한 곳 이상 만들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주민들 다 설문을 해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뭐 만약에 자기 단지가 재건축하게 되면 분당 내에 다른 지역 이동하거나 아니면 용인이나 아니면 서울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그러면 자기 주변 지역에 소규모 주거 단지라든지 아 이주 단지 같은 걸 만들어 주면 그쪽으로 이주하겠다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됐어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동안 잠깐 살고 올 아파트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 지어서 그분들을 이제 그 이주해서 거기 살게 하고 나중에 다 끝나면 그거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겁니다. 예. 정부가 정부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LH나 이런 데서 일산 예. 옆에도 하나 짓고 산본 옆에도 하나 짓고 분당 옆에도 하나 짓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옆에 거기다... 찍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해서 분당 내에서 지금 유휴부지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이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지연될. 왜냐하면 전세 대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차라리 그 신도시 근처에 그만한 그만한 택지 조성 하셔가지고 완전히 새로 지어가지고 그걸로 이사하고 여기는 공원 만들면 안 돼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싹 다 갈아 엎어가지고 거기 그냥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쾌적해지잖아. 그러니까 신도시 내에 유휴부지를 다 밀고 싹 해서 공원. 아, 그 분당을 약간 한 3km 정도 오른쪽으로 옮긴다고요? 분당 다시 일이 생기는 거지 분당 다시. 분당 문제도 없잖아. 아니 이게 사관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까? 진짜 좋은 생각인 줄 알잖아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 제가 이제 이해를 잘못했는 모양인데 예. 제가 드리는 말씀 뭔가면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분당 신도시 내에 또는 네. 일산 신도시 내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 유휴부지를 그렇죠. 활용해서 이주단지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여의치 않으면 바로 인근의 접경지역에 공공택지나 이런 부분인데 이를 활용해서 거기 이주단지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이제 빈집들 예. 짓겠다 이 말씀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사오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제대로 지어가지고 일부 단지를 그걸로 이제. 이사가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재건축 재개발할 때 훨씬 더 쾌적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10분의 1이 빠져나가면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건 그거는 아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네. 네, 그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이 그 텍사스 안 가봤습니다만 사하라 사막처럼 평평하면 야,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여기 지으면 되잖아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라서 분당도 네. 산 여기서 야 여기는 잘하면 집도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은 땅이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분당을 옆으로 옮기면 산을 깎아야 돼 그러는데 근데 차관님 말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그래 이주 단지를 깎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부족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저도 이거 그래서 내가 얘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조금 비인데 조금 옮기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아파트 몇 채 거기다 지어 놓다고 거기 가서 지으면 그게 되겠느냐. 신도시 재건축하는데 100년 넘게 걸립니다. 이게 제 말씀이 뭐냐면 네. 제 일산 살아봤거든요. 일산 신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띄엄띄엄 뭐가 있냐면 파주 문산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산에서 뭐 차로 한 10분 거리에 보면 평평한 야산 많아요. 맞죠. 네. 아니 거기다 뭐 일산 신도시만큼은 아니래도 뭐 한 3분의 1만한 신도시 만드는 거지. 딱 만든 다음에 3분의 1 2주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사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산 신도시는 3분의 1이 쾌적한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저밀도 오히려 저밀도로 3분의 2만 일산 신도시 남는 사람도 좋고 거기 가는 사람도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그 각자 그 자기 집이 소유권이 있잖아요. 예. 그 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나중에 재건축되는데 그게 저밀로 개발되면 물론 분당가 문제도 있지만 아니 이제 손 들어서 저쪽 가고 손들어라 한지 방식으로 손 들어라 신도시 땅 100평이랑 일산 땅 100평이랑 바꾸게 해준다.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조금 말씀하신 그 주변 지역에 만약에 그 신규 택지나 이런 걸 조성할 곳이 있으면 예. 그런 택지를 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이주 단지로 조성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원하는 분들 옮기시는 원하면 네. 옮기준다는 왜냐면 예. 그렇게 해야지만 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큰 단지를 지금 안승찬 기자 얘기대로 예. 야 저게 현실적으로 그래. 저게 전세난 없이 저게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다섯 개 신도시를 어떤 제비뽑기로 해서 어떤 순서로 하시겠습니까? 이걸 예를 들면 분당 먼저 한다 그러면 뭐 3번 평촌 이런 데 난리 날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어간 어디다가 아주 쾌적한 신도시를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랑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그냥 이사해라. 그 그럴 만한 땅이 있었으면 제가 벌써 개발했겠죠. 아, 땅 보이던데 작은 것도 달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리고 가면서 그러지. 이상한 얘기하더라고. 근데 여기 와 방송 중인데 막 그런 땅 있었으면 저희가 벌써 쉬었죠. 근데 땅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김프로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주 단지를 질문을 드리면 같은 질문인데 10만 가구가 살고 있는 어떤 지금 일기 신도시 얘 2주 단지와 그걸 만들려면 대체로 그 2주 단지의 사이즈는 몇 가구 정도의 사이즈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금년 말까지 만드는 그 마스터 플랜 그리고 기본 계획 방침을 통해서 개별 신도시 대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한 40%가 2단지를 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는 다른 서울이나 다른 데로 가겠다 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5개 신도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신도시를 먼저 개발하고 또 오늘은 또 뒤늦게 찾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한 곳 이상의 이제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2주 단지 이런 문제는 제가 전체적인 그 임차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제가 정할 거니까 뭐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관련해서는 특별법으로 아까 우리가 논의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탄력적으로 높여야 되겠네요. 용적률 많이 올라갑니까? 아 지금 그 중요한 질문. 일기 신도시는 법산 용적률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준주거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이 최대 용적률이 500%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이론상 계산적으로 750%까지 나와요. 1.5 가능하죠. 75% 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건 이론상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 대개 이제 3종 주거지역 이렇거든요. 200% 정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게 3종 주거지역은 한 지금 그 용적률이 지금 허용하는 용적률이 뭐 250, 30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그걸 종상향을 해서 준주거로 바꾸고 500을 바꾸고 거기 다시 1.5배를 하면 이제 750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여러 사업을 해보면 실제 용적률을 500%를 주도 500%를 다 찾아보는 데가 많잖아요. 다 일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각종 그 사성주의 이런 것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 용적률을 500% 주더라도 대개 한 300% 후반대 이 정도밖에 못 찾아먹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거기 물론 안에 어떤 학교나 공원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는 배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률적으로 용적률이 뭐 750%에 간다 그리고 500% 간다고 말씀할 때 뭐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거든요. 750%라는 거는 거의 그 아파트가 75층짜리 아파트를 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500%는 50층 아파트가 쫙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파트가 동이. 예.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면 그 서울에 강남 타워팰리스 있잖아요. 예. 타워팰리스가 용적률이 900%가 넘습니다. 아, 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고개? 예, 고개 9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신도시 전체에 좀 5개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93%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균 분당이 188%. 그런데 예. 중동 같은 200% 넘어요. 그럼 이제 188% 정도 현재인데 이 188% 정도를 저희가 적정 소위 말하는 수용 가능한 인프라가 수용 가능한 적정 용적률을 봤을 때는 한 그게 300%에서 350%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초과하는 이제 법상의 최단 올 수 있는 게 한 500% 된다고 보면 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라든지 교통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로라든지 이런 그런 기반 시설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 용적률까지는 늘어난 용적률의 한 10에서 40% 정도만 그 공공기여로 회수를 하고 근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0에서 70% 정도 회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을 분석해 보면 마냥 용적률이 높다고 해 가지고 사업성이 반드시 높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공기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결국은 이제 서울시하고도 같이 같은 고민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곳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 뭐 외곽과 다 350을 주거나 다 400을 허용해 주는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특히 이제 뭐 일산 외곽에 보면 빌라들 있고 그런데 그 빌라 밀고 다시 빌라 지을 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네. 그럼 거기는 빌라 밀고 다시 지으면 이거는 사업성 많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는 또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그렇게는 못 짓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럼 허용해 주는 건가? 내지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 지금 역세권에 고밀 개발해서 컴팩트하게 개발해서 예. 여러 가지 거기 자족 기능도 놓고 예. 업무 상업시설 넣는 거 복합 개발하는 데는 한 500%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히 한 300% 후반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해보면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약 평균이 200인데 어디는 500 대충 350이면 대충 400으로 보면 평균으로 네. 그러면 가구 수가 다들 더블이 되는 거네요. 분당도 더블 일산도 더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환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약 지금 현재 5개 신도시 재고주택 주택 수가 지금 한 30만 가구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한 40만 가구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계산해 보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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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용적률 그렇게 주면 그만큼 또 용적률 높여서 높이는 올라가지만 예.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픈 스페이스나 이런 것도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주택 막 파각이 넣게 되면 그 도시의 수준 경쟁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컴팩트하게 뭐 70층, 50층 이렇게 올리고 예. 옆에는 다 오픈 스페이스 공을 그렇죠.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지를 예. 좀 공공으로 내놓고 아니, 용적률이라는 건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이라서 네. 용적률 200짜리 아파트가 용적률 400짜리 아파트가 되면 20평짜리 아파트가 가구수가 두 배가 되거나 20평이 다 40평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 평균 용적률이 200인 현재 일기 신도시가 평균 용적률 400으로 변한다면 가구수가 두 배가 늘거나 전용 면적이 두 배가 늘거나일 텐데요. 계산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공공기여라는 게 결국 네.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가구가 예. 용량이 두 배 늘어서 200가구가 되면 예. 거기에서 그 기준 용량률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 용량 초과하게 되면 거기 회수료를 공공기여를 7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임대주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70%를 해서 그거를 꼭 주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의 소지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아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네. 다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는 용적률이 같다 하더라도 고층으로 뽑으면 네. 사업성은 좀 좋아지죠. 네네. 그러면 신도시 얘기 나왔으니까 신도시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요. 주택 수가 늘어나면 그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계획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올해가 이제 계략적인 것 세워져 있는데, 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과 방침에서 거기 다 포함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지금 현재 저희가 살펴봤더니, 5개 신도시의 그 처음에 설계할 때, 예. 여러 가지 인프라 용량을 계산할 때, 평균 가구원 수가 3.9명으로 해서 도로나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근데 현재는 예. 2.2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차관님.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30만 가구가 40만 가구, 45만 가구로 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교통수요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네, 지금도 여유가 지금도 있는 여유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 빡. 그 평균으로 좀 하루 종일 네, 간다고 예전에는, 예전에는 한 세 집에 한 가구 정도 한 가구 정도 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집에 두 대씩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개 신도시 공이 소위 말하는 광역교통인 GTX의 정거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분당하고 일산은 GTX-A, 그다음 중동은 GTX-BDF, 그다음에 3번 평촌은 그 GTX-C가 그 가운데 지구 내에 다 정차할 거고 예. 나머지 이제 그 지하철이라든지 다음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그리고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특별히 하게 돼 있고 예. 또 공공기여금을 또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예. 근데 공공기여금은 나중에 정산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책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공공기여금을 전제로 해서 이거를 유동화해서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선자금을 조달해서 소위 말하는 그 선교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는 뭐 항상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난리 나는데 요번에 예. 이제 그 나중에 받게 되는 정산에 받게 되는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서 앞당겨서 그 자금을 확보를 해서 뭐 파이낸싱을 예. 한번 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네. 그건 옛날에도 했었어야 돼 사실은. 예. 그렇죠. GTX가 수송할 수 있는 걸로 해결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리적으로는 분당에서 서울 올라오는 도로, 일산에서 서울 가는 뭐, 도로. 어? 금요일 걸리면 뭐 과천 이런 데서 저 무슨 고개입니까 거기죠? 네. 달래내 고개. 달래내 고개 그래. 건너온 그 도로를 사실은 확장해야 될 건데. 아 남태령이다. 그거. 남태령이죠. 그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나? 제가 갖는 아이디어는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천변에 있거나 예. 아니면 철도변에 있거나 이런 아파트들이 비교적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최근에 뭐 지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싹 덮어가지고 그 아파트의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거기서 분담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그죠? 거기서 부가가치 높아졌을 테니까 왜냐면 조그만 아파트 단지도 양쪽을 만약에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재원도 좀 써가지고 도로를 넓히고 이런데 왜냐면 올림픽대로도 그렇고 강북강변도로 같은 경우도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도 얘기했거든요. 88년도에 뭐 올림픽대로인가 만들었는데 그때 막히던 길이 아직도 계속 막히는데 확장도 못하고 네, 40년 동안 계속 막혀도 계속 그 차선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통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에 연결하는 확충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고민은 제가 아, 일산 신도시 뭐 특정 신도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가보면 굉장히 쾌적해요. 맞아요. 즉 일산 신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건 굉장히 쾌적해요. 그런데 서울로 나오려면 출근 시간에 그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저희가 그 마스터 플랜에 이렇게 들어가는 핵심 중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오기 신도시가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그 오기 신도시에 소위 말하는 그 컴팩트 하게 넣으면서 업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소위 말하는 그런 첨단 시설을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 기능을 많이 만들어가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굳이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최대한 줄여보자. 물론 이제 교통 용량에 대한 교통 시설을 더 확충하는 건 당연하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이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줄까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일단은 한류월드 비어 있고 분당도 뭐 분당은 판교가 있으니까 거기는 유일하게 성공한 곳인데 나머지는 다 베드타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타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도심 내에서 그러니까 그 도시 근교에서 입지가 가능한 그런 예. 첨단 시설이라든지 연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IT나 이런 부분 더 다양한 부분을 넣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력 그 문제도 수요도 훨씬 줄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또 고민하는 부분의 하나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복합용도로 개발하면서 거기에 그 도시에 맞는 여러 가지 그런 업종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거기 넣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질문처럼 던지긴 했으나 네. 이게 지방 균형 발전도 결국 그 문제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 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못 가고 결국 악순환이잖아요. 그거 누가 먼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야 이게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만들고 나면 교통편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게 말씀하신 그 현지에서 일자리가 있는 거 말고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도 오피스 건물은 있는데 기업들이 안 가는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짓고 나면 그 지금 없는 이유가 생길까? 왜 생기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는 그 교통편 예. 그걸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대중교통을 뭐 GTX나 이런 걸 좀 잘 마련해 줘야 되고 예. 그걸 그럼, 하면은 네. 거기에 사무실을 안 가요. 빠르게 하면은 아 또 삼성동 사무실도 가나요? 아 그렇지 여기 서울에서 일산까지 15분만에 가잖아. 네. 그러면 일산에서 자고 그냥 출근하는 게 낫지 네. 서울로. 네. 아, 또 굳이, 그런 면도 굳이 있어. 굳이 일산 오피스가 필요 없다. 네. 아주 좋으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보시면 파리에서 예. 저희가 GTX 비싼 가면 이제 일반 메트로 말고 RER이라는 게 있어요. RER. 예. 거기 우리의 GTX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라데팡스가 있거든요. 라데팡스 있죠. 예. 라데팡스 가보면 거기 다 업체 시설 다 있잖아요. 예. 광고소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일도기 신도시 말고 그 도심에 서울 도심에 낡은 주택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아파트 아닌 곳들도 많은데 거기만 해도 그거 이제 밀고 다시 짓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진도 안 나가고 왜 다 낮은데 왜 못 짓나 생각해 보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가구 수가 더 많대요. 이미 용적률 다 차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파트 지으면
가구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사업성도 잘 안 나오고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차관님한테 숙제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서울의 25개 자치구 일축들로 보면 이렇게 아파트 중심되어 있는 구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립 다세대 빌라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사실 이제 가구수가 많고 예. 또 지분이 굉장히 작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전진단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좀 절차도 단축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도 뭐 구역당 뭐 150억 이런 융자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크게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그 조그맣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난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들려버렸습니다. 네, 한 나홀로 아파트를 한 채 낡은 곳에 지어버리면 이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밀리고 대단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한 서너 개를 묶어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관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예. 한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묶어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인프라도 집어넣고 그런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건축보다는 그거를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후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낙후된 지역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그 지역이 탈바꿈하면서 사회적인 부가가치가 더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중산층 이하인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지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훨씬 더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볼 땐 그거를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그리고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그죠? 네, 그게 더 필요치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뭐 전체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속도를 더 절차를 간소화하는 뭐 더 고민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사업성 때문에 일반 그 주민들이 조합 형식을 통해서 시공사 선정 이런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그 시공 이윤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이 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나 네. LH나 네. SH 같은 공공이 들어가가지고 네. 재개발을 해주는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도 보면 딱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이 돼 있거든요. 어느 동 어느 구 그러면 완전 부자 동네 어느 구 그러면 약간 어려운 동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정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낙후되고 소득 수준이 낮은 데를 더 교통 인프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동네가 그런 인상에서 또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개선되면서 그게 사회적인 부가 되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심에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크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밀집된 데는 당연히 재건축으로 가고 그다음에 좀 일단 좀 넓은 부지가 있는 단독이나 연립 이런 거는 일반 재개발로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게 아니고 일단 소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쪼개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수익성 난다면 도심에서 복합 사업 개발 사업을 하고 또 영등포 같은 쪽방촌인 게 있거든요. 영등포이나 쪽방촌 이런 거는 공공이 들어가서 공공주택지구로 또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툴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도심에 있는 그 낡은 집들을 정비를 하고 그래서 도시의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시다 보면 제일 큰 걸림돌이 뭐든가요? 말씀하신 그 낡은 주택 하려고 할 때 있어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될 텐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거기 사시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해 설득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파트와 달리 그 소위 말하는 그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상당 부분 보면 다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맞죠. 거기 안 살고 계세요. 세입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 다 살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세입자 대책도 별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밖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뭐 아파트나 이런 현물 보상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이 또 상당 부분 높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한 시간 이상 그 주택 정책을 얘기하면 사업성이 주로 테마가 되는데 사업성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이 없는 장기적으로 전세를 계속 살아온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공공성이 강한 주택을 좋은 지역에 제대로 좋은 퀄리티로 지어서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계속 추진하셔야 그죠? 사실 야, 집값이 최근에 뭐 조정받았다 그러지만 또 지방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아까 차관님 뭐 그 PIR 예, 얘기도 했지만 예, 예. 아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사회 이제 새로 나와서 그런 것들이 다 출산율하고도 관련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그런 주택들도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저출산 또는 저출생이라는 말도 있고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인구가 급격히 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그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 이런 세대에 대한 또 주거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는 노인 가구에 대한 그렇죠.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득 계층 그리고 계층별로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 특히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좀 특화형 그 임대주택 이런 거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그 서울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 지하철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내에 있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저희가 주차장 확보 기준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주차장이 그 확보 기준 거기에 굉장히 사업성을 많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면 지하로 2층, 3층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한층을 지하층 한층 파는 게 지상 2층 파는 거 짓는 거랑 똑같아요. 두 배 정도 들어요. 빈 땅이 몇백 평 있어야 네. 그게 되지 집 두 채 밀어서는 되지도 않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 사업지구도 집주 입주인들도 가보니까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공유 주방.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 주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유 주방. 방에서 잠만 자고. 네. 그리고 야, 그리고 재밌겠다. 공유 또 빨래방도 있고. 그리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지하에 가니까 일반 그 입주자용에 대한 주차 공간이 없어요. 없고 뭐 소카, 드림카 등등 이렇게 공유 차량. 거기 한 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요즘은 사람들이 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젊은들이 이제 집은 없어라 차는 꼭 있어야 된다는데 불만이 없냐고 물으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주민들 물어봤더니 아니 저희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월급 얼마 되도 않았는데 직장에 주차할 사항도 아니고 평일날 여기 이제 놔두고 주말에 잠시 이용하는데 그 비용을 보험료 그걸 왜 냅니까? 그러니까 뭐 공유 차량 있으니까 자기 참 좋다. 왜냐하면 자기가 꼭 주말에 필요할 때는 내려가지고 딱 요즘은 딱 앱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소카 빌리고. 딱 빌려서 딱 볼리보고 난 다음에 원래 자기 그 없으면 딴 데다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지하 주차장에 딱 반납하면 되니까 반납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5층 올라가면 또. 그래서 비용도 참 좋고 그래서 좀 이런 그 들어가는 그 계층별 그 입주의 유형별로 네. 거기에 맞는 어떤 주택 건설 기준도 손을 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노인 가구 고령 가구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실버 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버 주택이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택이 법상 아닙니다. 거기 노후자 복지 시설 해가지고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양 받고 나서 돈 네, 날리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리츠가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주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그리고 또 음식도 제공하고 거기 맞는 또 그 들어가는 고령자들 입장에 맞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넣어서 그런 소위 말하는 고령자들 뭐 소위 말하는 뭐 실버스테이 이런 것도 좀 많이 넣고 해서 뭐 소득 계층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연령 계층별로 그게 많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초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은 공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네. 영목이지 있잖아요. 왜 그 뭐라 네. 그러죠? 주택 영목이지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예. 주택연금. 네. 주택연금을 그렇게 저희도 홍보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갖고 그거를 저는 이 영목이지를 듬과 동시에
이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주 저렴하게 실버, 실버 주택, 실버, 왜냐면 이제 80대, 70, 80 넘어가면은 혼자 사실 경우도 있고 병원의 케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야 돼요. 자식들이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그거하고 연결하면 참 좋겠다. 네. 왜냐면 명목이 딱 가입하는 순간 그 돈은 쭉 나오니까. 그렇죠. 쭉 나오니까. 그거를 그 중에 일부를 실버 그 입주 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 영목이지를 한 다음에 실버 타운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전되는. 그렇죠. 뭐 그러면 이 집이 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주택도 공급이 된다는 하나 생기고. 어. 지금도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월 100만 원씩 받으시면. 아, 근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면은 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뭐 그렇게 내가 거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공공이 좀 들어가서 그걸 네, 해주면 공공하고요. 거주 의무가 있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일기 신도시 노도시를 할 때 거기 노도시가 지금 한 30몇 년 넘다 보니까 거기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세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내가 이거 뭐 재건축을 해. 그리고 맞아요. 또 재건축을 하다 보면 100% 자기 분담금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비용을 내가 어디 있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실버스테이라는 실버주택을 옮겨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그, 개발이익을 소위 네. 말하는 그 매달 그 연금 그렇죠. 형태로 예, 매달 드리고 예, 예. 그 대신 그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권은 이제 정으로 가져오고 촉진돼야 되니까 예, 예. 제 말씀은 그런 그래. 걸 할 때 예. 그런 결심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단 좋은 퀄리티거나 같은 퀄리티인데 가격이 훨씬 싸게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주면은 김프로 형이 이제 본인 들어갈 때가 슬슬 다가오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모님들한테 장인 장모님이 8순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은가 생각하고. 거성이 지극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본인도 네. 생각하고 있고. 그 인구나 사회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맞아요. 그 주택 정책도 맞춤형을 이루어줘야 되고 또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만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거기에 특화된 그런 거를 다양하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다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각각의 그 맞는 처방과 주택을 해. 그러려면 거기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민간이 하고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은 공공이 또 선도하고 예. 그렇게 해서 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저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안 갖고 계신 분도 지금까지는 뭐 집은 한 채 있으면 좋아 뭐 우상향이야 뭐 불패야 뭐 이러면서 아유 조금만 내려오면 사야지 내 집 마련하는 뭐 좀 만들어주지 이거였는데 요즘엔 야 출산율이 0. 몇이랍니까? 0.7이 네. 될까 말까래요. 이거 계산해보면 두세 달만 지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져. 그러면 아무리 서울이지만 집이 남아 넘치지 않겠니? 두세 대 해봐야 50년이다? 그거 지금 이거 집을 살 때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과연 맞아? 이제 이런 논쟁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주택 정책 전체 패러다임을 잘 정하고 가야 되는 문제 같아서요. 뭐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인구나 가구 구조 그리고 사회 그런 연령 이런 변화 추이에 맞게 네. 저희가 주택 공급 계획이나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전히 저희가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주택의 수요의 단위가 되는 가구는 2039년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가구 수 1인 가구 넣으니까. 예, 예. 계속 왜냐면 지금 1인 가구가 34% 정도 되고 2인 가구가 28%가 돼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그 62%가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통계청에서 또 3년 단위로 인구 추계를 하는데 추계할 때마다 가구 수가 더 늘어요. 17년에 추계했을 때는 한 165만 가구 넣나? 그랬는데 20년 추계하니까 한 245만 가구 넣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주택 수요 단위가 되는 주택의 수요가 단위되는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200만 채는 주택 중에서 과연 쓸만한 주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주택의 품질, 질을 개선하는 측면이 되고 좀 대체 수요죠. 그리고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 주택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유형이 특정 그 수요에 맞게 공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택은 공급은 당분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잖아요. 제가
2012년에 14년까지 저희 국토교통부와 같은 미국의 연방정부 허드라는 주택도시부 2년간 파견 근무를 가했었어요. 예. 그때 또 제가 그때 뭐 책을 하나 쓰고 했는데 그때 한참 뭐 주택 공급이 넘친다. 주택 공급 그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때 그 책에서 그랬어요. 주택 공급은 넘칠 만큼 지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그 국제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저 또 이나 가지고 있는 주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지면 주택의 양질의 주택은 네. 꾸준히 계속적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사관님의 아주 명확한 정책적 철학은 주택은 넘치도록 지어야 된다.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쭉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정부 당국자들 예.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다 두루뭉술해. 그냥 우리 모두 노력하고 좋은 나라 만들자가 항상 네, 그런 그게 이제 결론이라서 애매했는데 오늘 차관님은 아 거의 뭐 그 직진형이네 직진형. 네, 사무관의 기계가 아직도 살아계신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야, 이런 인터뷰라면 자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게 했습니다. 네, 차관님도 이렇게 뭐 저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길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게 처음이시죠 이렇게 길게 하는 않죠. 예, 많지 않죠. 예, 예. 뭐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좀 무리했습니까 저희가? 아닙니다. 뭐 예상보다 살짝, 굉장히 살짝 무리했다. 잠시 반듬 더듬거리셨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저희가 발표한 정책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고 예. 사실 그래서 홍보도 예. 과거 같은 그런 방식보다는 다양한 방식, 뭐 뉴미디어 활용한다든지 좀 더 그 일반 요즘 최근에 많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재건축 그 예정에 있는 그 주민들 만나봤을 때 예. 이분들이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들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이홈 포털이라는 데를 그 들어가게 되면 예. 마이홈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내 나의 그 조건을 다 넣고 하면 당신은 뭐가 지금 맞습니다. 예. 어떤 주택이 맞습니다. 이런 게 딱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지금 몰라요.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전세 사기 요즘 문제가 많죠 청년들이. 그래서 예. 전세 사기 앱이 있어요 어플이. 예. 전세 사기 앱에 가면 그 내가 원래 봤던 주택이 좀 가액이 얼마가 돼 있고 여기 주인이 어떤 상태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예. 그런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드는 건 좋지만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이해 그 정책 수요자들하고 보다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해야 되고 예. 보다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네, 끝까지 답변해주신 차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그 새해를 이제 설날로 맞이하니까 새해 인사도 같이 드리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